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교육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고동준 국민기자가 정책기자단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현장. 학생들은 직접 만들고 체험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그려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도 미리 만나봅니다. 스키를 타고 컬링 경기도 해보며 동계올림픽 종목을 배웁니다. 아이스키 VR 체험을 조금 달리고 싶어요. VR로 타보는 알파인 스키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교육 현장을 잘 보여줍니다. 아, 이게 지금 완전 스릴감 있고요. 타면 진짜로 스키 타는 것처럼 아주 재밌어요. 자연재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도 말이나 글보다 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바닥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부연연기와 흙먼지가 날립니다. 머리를 모아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자동차가 갑자기 충돌하여 좌석이 앞으로 확 밀립니다. 자동차 탈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축구 경기와 미로찾기 게임, 드론 날리기도 눈길을 끕니다.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통해 이미 다가온 미래를 경험합니다. 3D 헤드기어를 쓰고 만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의 갈 길을 말해줍니다. 가상현실을 보니까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것을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새롭고 보람된 경험입니다. 이제 가상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올해로 8번째를 맞았는데요. 혁신교육, 미래교육, 융합교육 등 7가지 구역으로 나눠 전국의 학교와 교육청에 자랑할 만한 교육 사례가 모두 모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불러일으킨 미래 신기술, 신기술들에 의해서 발전된 변화된 미래를 학생들이 미리 체험을 해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불투명한 미래 직종을 반영하듯 진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웹툰 작가와 도치 캐릭터 창안자 등 요즘 뜨는 유명 인사의 강연장에는 연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017 미래 교육 박람회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강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미래의 교육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 리포트 고동진입니다.